포항 지역 소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 행렬이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 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에코프로가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유럽 현지에 생산 공장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4일 헝가리 데브레첸 현지에서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의 헝가리 사업장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에코프로는 2차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유럽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포항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은 제너럴 모터스와 캐나다, 퀘벡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며 화요 코발트와 중국 저장성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등 총 6만 톤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집중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화단지 지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